5.18 추모 분위기 속에 관련 문화 예술 행사도 펼쳐지고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축제도 풍성합니다. 이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한 남성이 싸늘해진 주검을 감싸 안은 채 흐느끼고 슬픔을 참지 못한 여성은 오열하고 있습니다. 80년 5.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작품 피에타를 차용해 표현했습니다.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반인권적인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5.18 38주기를 앞두고 독일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민중 판화 작품 40여 점이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선보입니다.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세 분의 작품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. 평화 그리고 역사의 아픔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전시라 생각됩니다. 아침 해가 막 떠오른 시골집 풍경을 색채의 마술사 박주하 화백이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.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리가 갖는 그날 하루에 대한 기대 또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고향에 대한 향수도 또 아주 진하게 이제 배어 있는 작품이죠.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축제도 풍성합니다. 광주 5.18 민주광장에선 상설음악회 5월의 노래가, 담양 가사문학관에선 조선시대 문학을 즐길 수 있는 누가풍류처사가 선보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